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술자리 가면 다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이야기. 여자들이 모이면 출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군대 시절의 이야기, 출산의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서 잊혀질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잖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난번에 들었는데 왜또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게는 그 사건이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도 출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는 그 이야기를 공감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어도 지루하지 않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으면 싫증을 내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나오고 무려 사도행전에 세 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에서는 누가가 저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천부장과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그립바 왕과 총독에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달리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일생을 바꾸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과거 이야기를 할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였던 경력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자랑. 여러분 간증하고 자랑은 다릅니다. 자랑은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잘난 것, 과거에 잘 나갔던 것, 이걸 말하는 게 자랑입니다. 간증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그 간증이 오히려 자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내 자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으면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 애가 좋은 대학을 입학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 애는 대학을 떨어졌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애 이번에 어느 대학 합격했다. 그거는 자랑이 됩니까? 간증이 됩니까? 그건 자랑이 되잖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집 아이가 예전에 재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으면 우리 애도 처음에 대학이 떨어졌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과거의 삶, 그것이 세상적인 경험이든지, 영적인 경험이든지, 항상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내 자랑으로 끝나는가를 생각해보고, 자랑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경험이, 우리 가정의 이 경험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을 줄수 있다면 그것은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이 뭐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은 자기가 특별한 어떤 열심히 해서 된게 아닙니다. 자기도 똑같이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상태라는 거죠. 동일한 상태. 흔히 이제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은 들으니까 이 말씀을 마치 나와는 예배에 대고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이건 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전하면서 자기가 들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함께 가는 하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게 분리되고 서로 차별되어지면 듣는 자는 그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하지만 부끄럽지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나도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나 역시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듯이 저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항상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9장에서나 22장에서나 26장에서나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 틀립니다. 9장에서는 빛이 비추었다 되어 있고 22장에는 큰 빛이 비추었다 되어 있고 오늘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오에 해가 비치는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후레쉬가 아무리 밝아도 정오 햇빛이 내리칠 때 켜나 안 켜나 똑같습니다. 적어도 캄캄할 때는 후레쉬가 밝게 빛나지만 정오에 대낮에 해가 가장 내리칠 때 어떤 빛을 비추어도 그 빛보다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은 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빛보다 덜 밝은 어떤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빛은 이 태양빛 자연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빛도 자연적인 불은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불 같으면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 빛도 그런 빛이죠. 그냥 하늘의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같은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한 곳에 있더라 되겠습니다. 22장 9절에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비추고 소리는 났습니다. 이 자연적인 빛, 자연적인 소리는 옆에 있던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실체 되신 예수님은 누구만 봤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만 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 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틀립니다. 참 설교를 해보면 신기한 것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로서는 모두에게 들리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빛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그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옛날 농사 지을 때 소들이 제때 말 안 들으면 이 채찍이죠, 채찍. 채찍에다가 가시, 과실을 박아 때리면 아주 아픕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빨리 가면 되는데 이 소나 말들을 보면 성질난다고 뒷발로 뒷발질하는 거죠. 뒷발로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주인에게 발이 닿질 않잖아요. 발질하는 것이 결국 헛수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시채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프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사람을 탓하고 그런 헛수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일 지혜로운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뒷발질로 그 가시채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립바나 이 총독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기형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리면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때리는지 생각해보고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낙심하지 마라. 낙심. 하나님이 때리는 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버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서 바른 길을 살게 하려고 때리는 것 때문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채로 때릴 때 그거를 발로 뒷발꿈치하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말씀을 하는데 이름을 부르긴 부른데 자기는 모르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또박또박 대꾸하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좀 당돌하게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자꾸 의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따지는 거는 한국 정세에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건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애둘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리라 하니까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할 그 징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은 아주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그렇죠.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확실한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가지고 아주 믿음이 안 좋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확실히 알고 믿는 거지 대충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마 이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모르는 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주여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해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할 때는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우리나라에 참 뭐가 많으냐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저도 한번 당할 뻔은 있었는데 상대방이 연락 오면 이 사람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처럼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아들인 줄 알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꼭 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곳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속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덥석 믿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속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또 신앙도 그렇고 반드시 점검하고 확실한가 점검하고 믿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다 믿습니다. 우리들은 또 돈 거래할 때도 아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 못 믿나? 그래서 이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뭐 그냥 보고 좋으니까 그냥 덥석 계약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신앙에서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믿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 베레아 교인들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야 참 은혜스러운 복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성경을 펼쳐놓고 꼼꼼히 따져보고 맞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틀리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점검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거부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건데 한때는 좀 은사집회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한번 다녀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믿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짜들이 많더래요. 가짜. 그래서 이제 가서는 반드시 점검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저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고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성령 집회, 은사 집회 가보면 참 성령의 은사로 가는데 도무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걸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관심 있어서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가지고 북쪽에 와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내려오다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먹고 하십시오 하니까 안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속아서 먹고 마시다가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선지자도 이렇게 속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선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거부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앞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울을 구원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고자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잖아요. 이 어둠은 뭘 말하겠습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영적인 세계는 무지. 그 무지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 너도 아직까지도 그 무지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확실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부활한 것이 맞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 모독한 종교 사기꾼으로 그렇게 몰아서 죽였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조작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실, 바울이 전하는 사실이 진짜라고 한다면 지도자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뭐 개인적 감정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조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조작했던 사실이 다 들통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아그립바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에도 이들이 나중에 믿질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너 참 미쳤구나, 미친놈 취급을 당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는 게 좋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서 바울의 말을 못 믿겠느냐, 나타난 나를 좀 봐라, 그래 손에 못 잡고 만져봐라, 그렇게 하면 막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거든요. 그럼 아무런 시비가 없을 텐데 예수님 이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하면 어떻게 하죠? 전 세계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 그럼 예수님 바쁘시면 어느 날 정해가지고 기자회견 하듯이 만약에 2022년 6월 오늘 15일이니까 한 16일 정도 내일 한 오후 2시쯤 잠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뭐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5분 정도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기자회견하고 질문과 답 받고 진짜 이분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맞구나,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들이 뭐 예수 믿으러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전해서 믿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은 표적으로도 아니고 지혜로도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이라도 한번 나타나가지고 기자회견 한번 해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나타나셔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기자들 모아놓고 한 5분간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땅에 있을 때 잘 살았잖아요.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죽고 보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옆에 있고 거지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집에 있는 형제 다섯 명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대로 좀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갑니까? 그럴 필요 없다. 땅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가서 말은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안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그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들에게 특권입니다. 특권. 이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의 전함을 통해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그 방식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즉 천국에 들어가고 안다고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긴 거죠.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무시해도 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관의 현장에서 아그립바 왕하고 총독하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죄수. 왕이나 총독은 죄수를 충분히 무시해도 될 그를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면 왕도 총독도 믿을 겁니다. 그러나 죄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뭐 직통계시, 직통계시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만 전할 것 같으면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매스컴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전 세계 생중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스컴에 나와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하는 대상에 볼 때는 아주 참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듣는 자가 겸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든지 과거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내 자랑인가 아니면 상대방 유익을 위한 것인가. 자랑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었고 내 비록 실패한 경험이라도 상대방에게 들려주어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말할 때는 듣는 자와 내가 서로 구별된 거 아니고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역시 당신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일체감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아는 사람을 할지라도 뭐 계약을 할 때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못 믿겠나?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도마도 의심이 많은 게 아니고 확실한 사람 아닙니까? 확실하게 자기 증거를 붙들고 믿어야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오늘날 이런 맹신주의적인 신앙이 자칫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성령 집회 갈 때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성령님이 어떤 역사하는가 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들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탄이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마귀의 역사로 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겠습니까? 말은 성령의 역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정말 내 앞에 일어나는 저런 현상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겸손해야 된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